한계 없는 세상,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통해 어디서든 무엇이든 소유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구를 그대로 본뜬 지리적 메타버스 프로젝트이자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Earth2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을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가상 공간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는 디지털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기회가 가득한 디지털 경제입니다. 성장과 혁신을 위한 무한한 길이 있는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초대형 매장을 열거나 콘서트를 열거나 열대섬에서 요가 휴양을 운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상상을 멈추고 창조를 시작하세요. 미래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Earth2에서 여러분은 실제 위치를 나타내는 토지 타일을 구매하여 가상 세계를 물리적 세계만큼이나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타일은 이 흥미진진한 디지털 프론티어의 일부이며 훨씬 더 큰 비전의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상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형성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이어질 유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디지털 혁명의 선두주자입니다. 디지털 부동산의 가치와 유용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오늘 여러분의 노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만이 유일한 한계인 특별한 변화의 정점에 있는 세상에서 개척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래를 잡을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인 패시브 인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잠자는 동안 돈을 버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Earth2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 토지는 매일 토큰과 자원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토큰은 디지털 금과 같으며 지갑에 누적됩니다. 네, 맞습니다. 매일 말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디지털 지갑으로 유입되는 진짜 돈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도 잔액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세요.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골치 아픈 일은 없습니다. 유지 보수, 요금 또는 세입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한 디지털 수입입니다. 세대를 거쳐 부를 쌓을 수 있는 번거롭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토큰과 자원을 축적함에 따라 투자가 증가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건물이나 기계에 전력을 공급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가 복리로 불어나 눈덩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면 가상 포트폴리오가 번창함에 따라 디지털 노마드로 살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Earth2의 일부를 소유하는 힘입니다. 단순한 디지털 자산 그 이상입니다. 바로 재정적 자유입니다. 암호화폐에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프론티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장하는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생태계와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선견지명과 참여에 대해 보상하는 생태계입니다. 더 많이 참여할수록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면 패시브 인컴의 미래는 디지털입니다. 메타버스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모험과 보상을 위한 기회도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Earth2는 단순히 패시브 인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역동적인 세상입니다. 메타버스 자산 개발에서 DeFi 금융, 가상 부동산 중개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유일한 한계는 여러분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입니다. Earth2의 사이드로이드 레이드 기능을 사용하면 플레이어는 휴면 상태인 부동산에서 에테르가 사라지기 전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뿐만 아니라 전략, 계획 또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수익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디지털 보물 찾기입니다. 레이드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노력과 헌신을 통해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레이드를 할 때마다 포트폴리오 가치가 증가하고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의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가치가 높아집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성과 속도가 향상되어 결국 완전히 자동화된 패시브 인컴 스트림이 됩니다. 레이드는 단순한 재미와 게임 그 이상입니다. 실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사고와 계획 기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플레이 투 원입니다. 하지만 에센스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에센스를 걸거나 토지와 차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자산, 스킨 또는 EPL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센스는 탁월한 다용성을 제공함으로써 유틸리티 토큰을 재정의한다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레이드를 하려면 기술, 전략, 끈기가 필요합니다. 내리는 모든 결정은 큰 보상이나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이드 혁명에 동참하세요. 모험이 기다리고 있으며 보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레이드만이 유일한 수입원은 아닙니다. Earth2에는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토지에서 귀중한 보석과 자원을 수집합니다. 보석은 단순히 예쁜 픽셀이 아닙니다. 기능과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입니다. 가상 토지는 또한 수집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원을 생성합니다. 보석과 자원은 실제 가치와 유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와 거래하거나 수집하거나 부동산과 사이드로이드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보석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 사용할지는 모두 전략과 학습 곡선의 일부입니다. E2V1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러한 측면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화될 것입니다. 레이드 또는 자원 수집이 가능한 모든 사이드로이드와 민간인에게 상한선이 적용되므로 지금이 바로 믿음의 도약을 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